어제 인스타 DM이 하나 왔어요. 저에게 제 작품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셨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네 번을 시도하셨는데 네 번 다 실패를 하셨대요. 동일하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대로라면 동일하게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 했는데 엘머스 글루올 미디엄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플로에트롤을 사용했었습니다. 엘머스 글루올과 플로에트롤은 제형이 달라요. 하지만 한국에는 플로에트롤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한국에는. 하지만 전 세계 어디 가든 엘머스 글루올 같은 본드는 있더라고요. 초산 비닐 수지라고 해서 한국에도 오공 본드라는 회사에서 PVA 글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느낌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미디엄만 바꿔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엘머스 글루올 미디엄은 엘머스 글루올을 6, 그리고 물을 4, 이 비율로 희석한 이것을 미디엄이라고 부릅니다. 비율은 쓰시는 분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6:4 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디엄과 물감을 보통은 1:1로 섞어서 만듭니다. 여기에는 엘머스 글루올 미디엄 30g과 아크릴릭 페인트 30g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쉴드 물감의 경우는 많이 소프트한 편이에요. 조금 더 되직한 암스테르담 물감의 경우는 물을 조금 더 섞어주시는 것이 좋을 수도 준비된 비커에 물감을 차곡차곡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일 어두운 색을 깔아주고요. 저의 경우는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자, 물감을 다 넣었고요. 보시다시피 중앙에다 물감을 넣은 게 아니라 주둥이 부분에다가 흘려서 넣었습니다. 물감이 최대한 섞이지 않게 비커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거 다르다. 확실히 제가 플로에트롤을 사용할 때랑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요. 확실히 미디엄에 따라서 차이가 있네요. 엘머스 글루올 미디엄으로는 비슷한 느낌을 내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확실히 크네요.